뭐 지금 등산 쪽에서도 이제 뭐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왜그 근교 등산 가면서 뭐 고어텍스도 되고 뭐 우모복 같이 네, 그 있죠. 엄청난 옷 입고 그러냐고. 근데 뭐 그게 어때서요? 폼 나잖아요 네, 그거. 그렇죠. 그리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 뭐옷잘 입는데 옷잘 입은 거 보면 아뭐 아마추어들이 왜 저렇게 좋은 걸 입어? 아, 뭐 입겠다는데. 대기민족 아닙니까, 예. 애들부터. 아, 그거 기왕이면 좋은 옷 입고 타면 뭐 어때요? 그럼요,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좀 멋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도 있어요. 좁은 스키장에서 매일 보는 사람들이거든요. 그리고 특히 이제 저는 뭐저이 스타일 리조트에서 뭐잘안 떠나고 거기서 열심히 타는데 거기서는요 다 가족이에요. 누가 스키 타잖아요. 야, 쟤 오늘은 저 오른발이 왜 저러냐? 뭐 이런 식으로 리프트에서 내려다보면서 얘기한다고요. 여기 좁잖아요. 그리고 보여주는 스킹을 할 수밖에 없어요. 네요, 그러고 보니까. 하이온이나 뭐 용평 정도 이렇게 그 넓지 않으면은요. 대부분 다 아는 그럼요, 맞습니다. 사람들이에요. 그 관광 스키 온 사람만 모르지, 좀 타는 사람들은 멀리서 봐도요, 폰만 보면 다 알아요. 저도 뭐다 알죠. 누구 들어왔네, 누구 들어왔네, 옷 벗겼네, 저기 다 알죠. 그래서, 옷 바꿔도 타는 거 보고 다 알아요. 그래서 안 보이는 거, 다른 옷 입고 가면 연습하려고, 형 연습하려고 딴거 입고 타냐고, 막, 어디서 숨어서 타는 거 아니냐고, 막 그런 얘기 그래서 하죠. 뭐, 이 우리 스키장이 좀 좁고,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려는 측면이 있고, 뭐, 그렇게 된 거죠. 그것도 좀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되지, 뭐, 그래서 꼭안될 거는 아닌 것 같아요. 어쩌면 그 우리나라만의 문화가 우리 항상 그런 스키 쪽이 아니라도 우리 한국의 것이 세계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. 우리나라만의 스키 문화를 사실은 좀 되게 프라이드를 갖고 이렇게 좀 글로벌하게 그렇죠. 얘기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요. 솔직히. 지금 우리는 그래도 뭐 중급자 벗어나면은 그 중급자와 상급자를 가르는 거가 쇼톤이잖아요. 그렇죠. 쇼톤을 얼만큼 잘하느냐가 중급자는 그 특별한 좀 지도를 받지 않는 한 쇼톤을 잘하기는 쉽지가 않아요. 그 중급자 함정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매니아다 그러면은 대부분 그래도 이제 뭐 쇼톤의 좀 경지에 올라가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스키를 타면은요, 대부분 다잘 탄다고들 해요.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갈 정도로 잘 타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여기에서 외국까지 나가가지고 스키를 탈 정도면 우리나라에서도 매니아 중에 매니아들이 나가는 매니아죠. 거거든요. 근데 걔네들은 보는 한국 사람은 다잘 타니까 그렇겠네요. 얘네들이 한국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스키 잘 타냐고. 뭐 스키 잘 타냐고. 거기는 뭐 1년에 얼마나 타고. 우리 3개월 타. 그러면 기절을 하는 거예요. 자기네들은 뭐 7개월이라도 뭐 이렇게 다 못하고. 자네들 봐라. 저거밖에 못 타는데 니네 어떻게 이렇게 잘 타냐라고 하거든요. 그리고 걔네들은 쇼턴 못 타잖아요. 특히 이제 뭐 프랑스나 뭐 이태리나 뭐 이런 데에서는 사람들이 다 뻐쩡 서가지고요. 일반 스키어들은. 뻐쩡 서가지고 그냥 뭐 길게 내려가는 길게 거예요. 스타는 다 거죠. 뭐 롱턴이에요. 그리고 스피드도 굉장히 빨라요. 쟤네들은 어떻게 저렇게 힘이 좋은가 싶을 정도로 그렇거든요. 근데 얘네들이 쇼턴을 못해요. 그러니까 가끔가다 이제 한국 스키어들이 쇼턴을 보여주면은요, 그건 뭐 비디오에서 본거 정도니까 아주 애들이 감탄을 하거든요. 근데 그건 있어요.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그 해외 그 원정을 나가려고 하면은 정말 다리 힘 길러가지고 가야죠. 여기서는 뭐몇 킬로짜리 그 슬로프가 없잖아요. 근데 지금 뭐그 프랑스 같은 데는 그 트루아발레 같은 데는 그거 뭐 600킬로예요. 총 연장이. 600kg요. 그래가지고 2박 3일 가야 그 리프트 다 타고 그걸 갈 수가 있어요.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뭐 우리의 이 스키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뭐좀 어쩌면 열악하기도 하고 뭐 우리나라 스키 이런데, 환경이 쇼턴을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? 길게 탈 수가 없으니까. 강설에서의 뭐 쇼턴 뭐 이런 거 보면은 우리만의 그 독특한 스키 문화를 뭐 자랑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인구 대비로 쳐가지고 목을 제일
많이 잘 타는 사람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요. 이런 건 이상한 일이라고 이게요. 예. 예. 그 스키장마다 모글 코스가 있는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. 예, 저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이제 그런 그 우리 문화에 있어가지고 또 스키어들이 대부분 또 매니아들은 다 웹에 접속해가지고 그 스키 정보를 교류를 하잖아요. 네. 이 정보의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요. 네. 우리나라가 그게 또 달라요. 네. 그래서 좀 더 이런 문화를 펼치기 위해서도 뭐 JSTV가 처음에 그 나와서 그런 걸 활동을 하는 걸 보고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네.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그 정보를 많이 그 공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리고 요즘은 뭐 글로 쓰는 것보다 뭐 사진 혹은 동영상. 네네. 그래서 그 특히 이제 동영상은 유튜브나 비메오 같은 데 아, 올려가지고서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고, 예. 역시 그 뭐 seeing is believing 이라고 하잖아요. 예. 보는 게 믿는 거죠. 네네. 그래서 그렇게 직접 보여줌으로써 그 이 스키 문화를 확산하고 좀 새로운 스키어들을 좀 자꾸 이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일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, 특히 이제 스키어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가 스키어들이 그 스노우보더를 너무 이렇게 경원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. 같이 그 이 겨울에 같은 스키장에서 눈을 즐기는 스포츠인들인데 너무 이게 그 친하지가 않아요.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스키어와 그 스키와 스노우보드의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진행 방향도 다르기 때문에 자꾸 부딪히는 거거든요. 스키어는 보더를 안 봐요. 그렇죠. 보더는 스키어를 안 봐요. 그렇죠. 그 세계가요, 그 정도로 나뉘어 있어요. 그렇다고 하더라도 같은 데서 타면서 아, 보더들 때문에 뭐 죽겠다는 둥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좀 이 편협하고 옹졸한 일에서는 좀 벗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. 스키 문화가 아니라 스노우 문화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가야 돼요. 스키 발전을 위해서 제가 뭐 어떤 문화가 좋겠다라고 질문 드렸던 부분의 답변이 사실은 이게 맞겠네요. 어떤 뭐 우리만의 문화가 있으니까 그건 그대로 우리가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, 어떤 스노우 전체 어떤 서로 간에 어떤 진짜 좀 오픈마인드로 서로 계속 교류하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당면한 과제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. 오늘 이제 또 이렇게 인터뷰 나눠서 감사드리고요. 또 항상 안전이 제일입니다, 선생님. 안전 스키 하시고 또 이렇게 기회가 되면 선생님 또 모시고 또 다른 얘기 할 수 있으면 한번 좋은 시간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, 선생님. 네, 네. 아, 수고하셨습니다, 선생님.